제가 요즘 식욕이 왕성해졌다고 하니까 조용기 씨께서 아니 먹는 것도 진짜 제대로 알고 먹어야 된다고. 그럼요. 근데 이게 정말 일리가 있는 말인가요? 도서에도 보면 우리가 끝여름에 건강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해 가을에 가을과 겨울에 건강이 좌지우지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여름에 너무 더워서 건강을 제대로 못 챙기셨던 분들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니까 먹는 걸로 건강을 잘 챙기시고요. 예. 너무 더워서 입맛을 잃으셨던 분들이 그냥 찬물에 대충 밥 말아서 드셨거나 혹은 지나치게 높은 칼로리의 음식으로 어떻게 기력을 좀 충전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살만 찌고 기운은 더 떨어졌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네요.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도대체 어떤 음식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활력, 기력 충전하는 어떤 음식이 있는지 우리 세 분이 미녀분이라서 활력, 기력뿐만 아니라 외모까지 예뻐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뭐 비장의 무기 음식이 있습니까? 저희가 여한이사 트리오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옷. 정말 이 세 가지 오에 관한 음식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바로 오징어입니다. 오징어. 세 가지. 오징어 하면은 너무 흔히들 생각하기에 아유 그냥 너무 그 해산물 중에서 너무 흔하잖아요. 사실상 이 오징어에는 타우린이 아주 많이 풍부하면서 아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간장의 기운을 활성화시켜주고 한방에서 얘기할 때는 보혈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먹는 단백질 중에서 육류의 단백질은 이 기력, 그러니까 즉 몸을 많이 쓰는 사람한테 좋다면은 해산물에 있는 단백질은요, 현대인처럼 신경을 많이 쓰거나 뇌활동이 많으신 분들. 그래서 이런 이 해산물의 단백질을 먹게 되면은 심리 안정 효과를 더불어서 그런 효과를 얻게 되기 때문에 여름철에 특히나 이 가을철 넘어갔을 때 이게 기력이 떨어졌을 때는 너무 이 칼로리가 높은 지방이 많은 육류보다는 단백질이 풍부한 해산물을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오징어. 사실 흔해가지고 오징어는 낙지도 아니고 오징어 정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이 갑오징어 뼈 같은 거는 갈아가지고 상비약으로 도기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지혈, 그러니까 갈아가지고 태우면은 지혈 효과도 있고요. 지금도 사실상 한의원에서 이 오적골을 통해서 위장 질환을 많이 치료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오는 뭔가요? 두 번째 오는 바로 오미자인데요. 예.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여름철에 땀을 많이 내잖아요. 근데 땀만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기운도 같이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오미자가 오장의 기운도 보여주면서 또 기혈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여름철에 특히 좋은 음식이 인데요. 특히 그리고 간 독성 억제 효과도 있으면서 알코올로 인한 지방간에도 효과가 좋고 또 무엇보다도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여름철에 추천드립니다. 아니, 눈이 번쩍 뜨이네요. 그리고 또 이 늦여름에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마지막 음식이 바로 오이인데요. 오이? 여름철에 오이?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는 거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생각처럼 이렇게 수분 섭취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름철에 이 수분을 섭취할 때 반드시 그 형태가 액체인 물의 상태로 섭취하셔야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 너무 우리가 많이 갈증이 나고 그럴 때 차가운 물을 막 들이키시거나 아니면 탄산음료로 더위를 해결하시거나 아이스크림을 드시는 것보다 냉장고 안에 시원하게 식혀놓았던 오이를 가지고 우리 몸에 수분을 보충을 해주면 이게 오이는 어쨌든 그 살아있는 상태의 그 식물이잖아요. 우리 몸도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수분만 섭취하기보다는 오이를 통해서 수분을 섭취를 해주면 미네랄이라든지 또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 흡수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합니다. 그래서 오이를 통해서 수분을 섭취를 하시고요. 오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배 같은 거 단맛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분이 좀 많이 함유가 되어져 있는 오이나 배를 같이 섭취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솔직히 수분 섭취하면 그냥 물만 마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수분이 그중에서 세포가 머금고 있는 게 40%고요. 세포 외에 함유되어져 있는 수분이 30%인데
수분을 머금을 수 있는 이 세포의 양이 자꾸만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그러니까 수분을 머금을 수 있는 세포의 양이 줄어들면 결국은 우리 몸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 수분의 양이 줄어드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근육입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식스팩 열심히 만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는데 사실은 이 갱년기를 겪고 있는 우리 중년의 여성들, 여성들이 근육을